한 데가 그렇게 도리뱅뱅이랑 어죽으로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여긴가? 여기지 여기지? 여기 여기야? 네. 도리뱅뱅 도리뱅뱅 먹으러 가볼까요? 아휴 점심시간이다. 아 배고파. 가자. 아. 배고파! 보라로 이를 챙기고 내릴게요. 내립시다. 아유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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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도리뱅뱅이. 아, 야. 어, 산이 엄청 높네. 야, 오랜만에 산 본다. 그지? 어. 어, 배고프다, 형. 가자. 아, 이제 산이 풀 때가 됐구나. 자, 조심하시고요. 어딘가? 어, 여기. 저쪽으로. 저기. 아유. 되게 맛집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약간 맛집 느낌 나는데? 와우. 여기 앉을까? 여기 안에? 그래, 여기 안에, 어. 안에 앉자. 방석. 여기, 여기 있지 않나? 없네. 앉자. 아이고,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아야야.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유. 아. 아, 형, 바지. 아. 바지, 티가 안 통해. 원래, 이렇게. 놀러 왔을 때는 먼저 먹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 아야 뭐 먹냐 이제. 저기요. 네. 네. 우리 메뉴판. 메뉴판이 따로 있나요? 어 메뉴판이 따로 있긴 한데 네. 너무 간단해서 저희 집은 어죽 전문점이고요. 아 진짜요? 네. 어 잘 찾아왔네. 네. 어죽이랑 또 도리뱅뱅이 맛있어요? 네. 어. 그리고 냉면 새우튀김. 새우튀김 좋아요. 새우튀김 먹을래. 그럼 저희 어죽 하나씩? 어 하나 어죽 하나랑 네 어 민물 새우 튀김도 유명하죠? 네 보리 새우 튀긴 건데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오 네. 아, 그럼 저희 민물 새우 튀김 많이 있어요. 민물 새우 튀김 하나랑 어죽 하나 도리뱅뱅이 하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지쳐 석이 형 운전하느라 지쳐. 아 이 정도야 동생을 위해서라면. 어이. 자 이제 나온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릇은 여기 어죽 떠드시는 거. 아 난 막걸리 그릇인 줄 알았다. 어. 아 어죽 이렇게 덜어 먹는 거구나. 좋았어. 아니 우린 친하니까 그냥 굳이 안 덜어 먹어도 되나. 그냥 뭐 아픈 접시. 아이고 네 마셔보세요. 아까 그 사진으로만 본 게 이건데? 네, 도리뱅뱅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도리뱅뱅이래. 아, 얘 이름이 어. 뱅뱅이? 아닌데? 도리뱅뱅. 아, 도리뱅뱅. 도리뱅뱅. 얘 이름이? 얘가 민물새우튀김. 조맛네. 맛있어? 맛있는데? 얘가 민물새우튀김? 얘가 민물새우튀김. 맛있지. 이거 괜찮지? 네. 여기 먹고 싶었다고. 확실히 같은 그 떡볶이 먹을 때 분식집에서 새우튀김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맛이 다르네. 새우튀김은 아니에요. 이거 먹어봐. 도리뱅뱅이를 먹어봐. 요거. 이모. 거참 생긴 건 큰 멸치같이 생겼네. 진짜 맛있어. 이 부추에 또 싸서 이렇게 먹는 게 맞나? 맛있지? 이거 다 맛있는데? 근데 야 근데 도리뱅뱅이 무슨 생선이야? 와우. 네, 어중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 네. 이 도리뱅뱅이 무슨 생선이에요? 빙어로 만들었어요. 아 빙어예요? 네. That's right. 네 피라미로 만들었을 텐데 지금 빙어로 만들었어요. 어죽 먹어볼려? 한번 따라봐. 봐봐. 그래도 확실히 놀기 전에 뭐 먹고 놀아야지. 먹고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어?
먹고? 여기 뭐가 있어? 아까 보니까 뭐가 있었는데 무슨 봉? 그치? 네가 아까 무슨 봉이라 했잖아. 내가 무슨 봉을 봤는데. 자, 이제 음식들이 다 나왔으니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죠? 너무 먹는 거 면 너무. 자, 이제 먹방을 하는 거예요? 먹방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먹고 면이 얘기. 있고요. 냉. 안에 중간중간에 쌀도 있는 것 같아요. 냉. 수제비도 있고요. 어? 수제비? 어디? 여기 있는데? 와,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 그러면. 자, 일단 이게 소스인지 국물인지 모르겠지만 먹어봐. 뭐지? 없다. 뭔가 친숙한 맛인데? 많이 먹어본 듯한 맛? 와우. 먹을 때. 아, 맞아. 원래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미 다 건드렸어. 응?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빈민도 어떻게 찍을 거야? 이미 끝났어. 응? 아니지. 봐. 이렇게 자. 해서 잘 찍어봐. 나중에 지금 먹는 걸 찍어두면. 뭐야? 이렇게 먹는 걸 찍어두면 나중에 또 보실 때 또 이거.